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거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듣는 거는 네. 그거였지 정말 그런 마음은 네. 제가 살아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를 네. 우선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할게요 이러지만 사실 친정엄마처럼 편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예 접고 그렇게 알고 가자 이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어머님들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딸한테도 좀 일을 좀 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요. 네. 조금이 아니라 딸한테도 똑같이 시켜야죠. 그러니까 저는요. 네. 저 어렸을 네. 때는 저희 고모가 꼭 설이나 추석에 고모 죄송해요.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세요. 설 추석 명절 아침에 그렇죠. 세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아빠가 큰 장남이셨거든요. 근데 항상 부엌에서 일하는 건 저희 엄마예요. 그 고모들은 전부 TV를 보고 같이 엄마가 깎아준 과일을 그냥 같이 아빠랑 그다음에 사위들이랑 같이 먹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엄마! 엄마 가서 텔레비전 봐! 왜 여기서 혼자 설 거지? 나중에 다 보고 나서 고모들이랑 같이 해! 이러면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런 시대를 그렇죠. 사신 분들은 네. 또 그런 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일을 공평하게 분배시켜 주실 분은 사실은 시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님이 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네. 너도 와서 설거지라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고모도 네. 며느리의 거기 가서는 또 그렇게 하셨겠죠.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거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제 네. 얘기는. 근데 이 역할을 시어머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이제 칭찬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많이 애썼다, 고생 많았다, 음식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이 얘기를 몇 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며느리들은 그래도 참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시어머님들은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쉽게 되는 것도 없거든요. 네. 네. 며느리도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네. 며느리는 우선은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그냥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즐기는 것까지 조금 힘들 어렵지만 것 같고 받아들이는 네, 거죠. 그 정도. 그리고 네. 저는 매일이 아니고 1년에 두 번뿐이다. 이걸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365일 중에 어쨌든 두 번, 명절, 큰 명절은 어쨌든 두 번이다라고 네. 하는 거로 약간의 위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일들에 조금 더 활기차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명절 증후군에 내가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느냐, 조금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자기를 자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편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며느리의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방치한 다음에 뭐가 되죠? 비난하게 돼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이렇게 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싸우죠. 네. 차 안에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싸우지 말고 그 전에 당신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좀 도와줘.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줘.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 못 알아들으면 적어주세요. 남편들은 시각적인 거에 훨씬 더 반응합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 그랬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난으로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록을 좀 적어가지고 여보 이게 이번 올 추석에 당신이 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럼 시각적인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아유, 적어주는 이 내가 하지. 아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네. 쭉. 진짜.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조그만 이제 성의 표시 뭐 이제 다른 거. 뭐 이제 네. 편지라도 한 줄 쓴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거라도 뭐 이제 좀 쌀쌀해지거나 이러면 속에 옷이라든지 뭐 하나 간단하게라도 네. 마음을 좀 전달하는 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에서 마음이 확 풀리시거든요. 네네. 아, 네.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진짜 4번 꼭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뭐 막 헤어진다 안 한다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법적으로 가족이 된
동서의 경우도 굉장히 갈등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네. 제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동서잖아요. 네.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환경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냥 뭐 시집 와서 13년을 그냥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았고 그 세월 다는 아니지만 그 한참 이후에 동서가 들어오니까 네. 동서는 시동생하고 또 1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머니가 보기엔 애처롭고 안쓰럽죠. 네. 그러니까 늘 동서가 물을 하나 떠도 예, 네가 좀 떠와라.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쟤는 뭔데 쟤는 가만히 있고 나는 떠오라고 하는 어머, 거냐고. 저는 지금 들어도 막 화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는요 사실은 정말로 사랑은 위에서 흐른다지만 이 동서 관계는 이럴 때 동서가 조금 어머니보단 그 형한테 신경을 조금만 쓰시는 거예요. 네. 아까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하자고 하셨는데 네. 동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그만 립스틱 하나라도 그저 예쁜 양말 하나라도 머리 헤어밴드 하나라도 그저 동서가 자기 형편껏 형님 그래도 형님이 많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 하나의 마음에 동서는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밑에 동서가 특히 윗형님을 조금 갖추면 네.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어떤 지혜들이 이제 좀 많이 발휘가 되어야 되겠죠. 동서라고 하면 한 집안에, 그러니까 동지. 그러니까 서로 예, 네. 한 배를 탄 동지이면서 그렇죠. 물과 기름 같은 사실 경쟁자의 역할이 또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가 동으로 갈래? 이러면 서로 갈 거야. 이래서 동서 가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동서. 네. 그래서 서로 사실 동서 갈등들도 굉장히 많고요. 동서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특히나 그런데. 네. 형이 잘 살고 동생이 좀 못 살면 괜찮아요. 좀 나아요. 근데 동생은 잘 살고 형이 조금 덜하면 그 갈등은 네.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사이는 밑에 아무래도 큰형님이 부모님한테 애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밑에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정말 작은 감사의 마음이라도 정말 형님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하는.